제가 지원하게 된 계기는요, 제 남자친구가 NTR이 취향이어가지고. 866, 야, X된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 켠이 불쾌하지? 아, 구글 신청 같은 거 어떻게 단장님보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야, 너 빠졌어! 아, 뭐 하는 거야, 형은? 왜저 사람이 왜내 저기 있어? 나 무서워! 아, 왜 말 봐! 아니, 그게 아니고!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그러면은 이쯤에서 원어 최유 유명 스트리머 이분 한번 갈까? 아마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가장 대기업 중 하나가 아닐까. 너? 안녕하세요, 우정인입니다. 아, 왜 이렇게 떨리지? 9개월이 끝나시자마자 또 득달같이 다음 상대를 구하신다고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준비한 이행시가 있는데 그네로 운을 띄워주세요. 그! 네, 해야지. 그대와 내가 우결을 해도 될까요? 네. 아니요, 정답은 아니어입니다. 원우님, 제 생일에 맞춰서 이렇게 공모전 여신 것도 솔직히 너무 속보이시는 것 같고, 저는 당분간 연애할 생각이 없거든요. 아, 물론 원우님이랑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원우님과는 직접 우결 신청하면서 거절이라니. 이거 진짜. 야. 미음. 우리 모모88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고로 저는 이 고양이랑 원 플러스 원이라서 저를 얻으시면 저희 집 고양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머리채만 잘 잡아주시면 내조 잘 해드릴 수 있고. 아니, 원은 당한 거 좋아해요. 이쪽이 안 맞아. 아니, 안 맞아. 투에는 안 돼. 아니, 안 맞아. 투에는 안 돼. 작가님. 빨리빨리 좋은 드립이 있다고 한번 들어볼까? 뱀이 두 번 모이면 2PM이 돼서 안 돼. 자, 다음 거 넘어갈까요? 자. 어? 야, 이게 누구야? 원 오빠잖아. 진짜 기억 못해? 너 오빠를 위해 춤을 준비했는데? 아직이에요? 검수? 개 잘 쳐! 존나 잘 친다. 봤어? 왼쪽 맨 위. 아, 이분 누구더라? 잠깐 눈 감아봐. 일단 미성년 스트리머인데 진짜 패기가 넘쳐. 강서구 피바라기 김야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맞아요? 조선동 아니야? 일단 참, 이거 영상 찍는 사람들 원우가 형님께 꼬시는 방법을 모르더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눈빛으로 나를 제압하는 거야. 꼬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뮤지 스타트! 어? 세 번째, 연말이라니! 아니겠습니까? 야채 아니, 얘는 진짜 고생했다. 진짜 열심히 했고. 아, 진짜 저거는 사내연애. 요즘 사내연애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 너무 귀엽게 사귀더라고요. 미미체 반대래. 설문 감사합니다. 와, 준비 많이 했다. 사내연애하는 법을 딱 알아오더라고. 첫 번째, 우연으로 살짝 부딪혀보기. 손수건이나 머리끈 같은 나의 물건 떨어뜨리기. 회사 비상구에서 고민이 있는 척 해보기. 괜찮다. 자, 다음. 아, 이분 같은 경우는 2차 데이트를 생각하면서 뽑았어요. 신언니와 같이 요가샵을 운영하고 있는 요가 강사이자 부캐로는 종합게임 스트리머였던 나니시라고 합니다. 이분이 전문인 피지컬적인 걸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저번 뽑으면 방송 접는다. 왜? 민수 형이? 이 친구는 아까 보셨죠? 보신 분들이 몇 있을 거예요. 누군지 몰라. 원우님, 그럼 우결하실래요? 이거 예쁘긴 해. 마시면 나 우결하는 거다!
이 클립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 그러면 진짜 참여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제 지인이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말하자면 안 돼요. 왜죠? 너무 예뻐요. 야, 너 나랑도 지인인데 왜 나랑 반대하는니? 나 메일단 있지 않나? 메일단도 가만히 있을걸? 어? 우리 젠타가 의견을? 큰 마음. 봤어? 회색 거적대기 쳐내라고? 안돼, 이거 거적대기 쳐내면은 저 찐 나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 너무 야하잖아 얘들아. 너무 숭해 이거는. 내 자주.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 끝이 아까 뭐 막 되게 많이 고르고 고르셨다고 하는데 어떤 걸 보고 고르셨죠?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오신 거예요 이분은?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이분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렇게 바로 영상을 보여주신 분이라. 아, 그 미안한데 그 오늘 우결 저기 원어 우결 하거든요. 혹시 신청 하나 해볼래요? 아, 우리 회사 영빈 씨라고. 아, 나이도 저랑 동갑이신데 제가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비록 연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연애 시뮬레이션 그걸 옆에서 깨는 거를 네 번까지도 봐봤고요. 아, 좀 모쓰리세요. 아, 그거 퇴근해. 고생해요. 퇴근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래. 또 해주시더라고. 난 괜찮아. 난 찬성. 오케이. 적극 반영할게. 난 합격. 적극 반영하면서 X처럼. 적극 반영할게. 심지어 이름이 아니라 퇴근이라고 적어. 아니. 네즈코 한번 가도 돼. 참고로 이 네즈코는 제가 첫 대사 뱉는 순간 됐다. 기승전결 완벽해. 오빠 나 22살 깜찍이야. 아니 깜찍이 아니고 깜찍이. 나 오빠 진짜 많이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형 아니 오빠 나 진짜 오빠를 위해서라면 나 이사도 갈 수 있어. 오빠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절도 할게 오빠 진짜. 와 씨발. 최강이야. 왜 안 떴을까? 그니까. 아 잠깐만. 맨 밑에.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신청을 안 하는데 제가 왜 굳이 신청을 했냐면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19세가 아닌가. 선생님이 인생 살면서 앞으로 19살이랑 우결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라 이거 틀리 아니야 이거. 저를 이렇게 상대로 골라주시면 은팔찌를 뇌물로 드릴 수가 있거든요. 좋아하잖아. 그래 맞네 좋아하잖아. 제가 한번 근데 사실 저는 원어님 싫긴 한데 어이 병신같은 나는 더 싫어. 레벨업이 돼요. 지금은 범죄인데 2주 후면 범죄는 아니게 돼. 그치 먼저. 어때 언어야? 목소리는 주. 너 쓰레기다. 19살 애한테 뭐 하는 거야? 팔찌 말고 반지도 끼겠네. 아, 나 진짜. 다음 월드컵 1위 하셨던.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 유은입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먼저 보고 가실게요. 그쵸. 네. 아, 결국 마지막엔 저 우승자입니다. 한 가지 더. 아, 심지어 언어가 지금 저 방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저 잘합니다. 이 새끼 하트 그렸어, 씨발. 안 잘하는 거 존중한다고! 해봐야 하는 거지! 뭐든 간에! 너도 앉아? 야, 나 3초면 끝나. 아, 저 저급해, 너무! 미사... 아,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연기도 하셨고 영상 내에서 차 세워줘요. 밥 먹을래? 나랑 복부할래? 차 세워 빨리! 밥 먹을래? 나랑 우와, 잘래?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 와 개잘해! 밥 먹을래? 나랑 살래? 와!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죽을래? 근데 진짜 이거 와, 진짜 개딸 거예요! 레전드. 오, 진짜 잘한다 근데. 대박. 근데 왜 X라고 그러면은 섹시댄스부터 가겠습니다. 거기에 특출된 몸을 우리 꼬등어님 오른쪽에 있는 그 그걸 보고 잘 판단하면 돼요. 대신 단점은 시아버지 빼고 모두 나 빼고 다. 아 전부 내가 저거 인정하는 게 꼬등어님 진짜 꼴자랄이에요. 민수가 되게 예의가 바른 게 자기가 쓰러질 것 같더라도 사람들이 인사나고 와. 봐봐. 나 갈게라고 인사해. 예의가 발라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대박이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해.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리머 마음이고요. 마음이님. 장점은 문해요. 뽑아주세요. 문해처럼 끝냈어. 왜? 저는 안 돼요. 저랑 머리 스타일 똑같잖아요. 네가 바꾸래. 어떤 개새끼가 그딴 말을 해. 아 문해 이미지가 겹쳐서 그렇대.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30명가량의 시청자분들의 영상들을 다같이 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오빠 잘 생각해봐. 우린 전혀 비즈니스가 껴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람들은 맞아. 오빠를 보러 왔겠어? 작가님을 보러 왔겠어. 그때는 내가 술에 권하게 취한 상태였고 원래 술에 취하면 진심이 나오는 법이지. 아니 이제 원래 술에 취하면 너무 다 예뻐 보이더라고. 술을 안 먹어도 예쁘니까. 근데 그때 마스크 쓰고 있잖아. 마스크 벗으니까 사귀자 그랬잖아. 아니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아 그치 어. 이제 뭐 쿨하게 왔다는 거. 저 쿨해요? 아 예예. 쿨하게. 어. 아니야. 너 잘 꾸렸어. 자 오늘 뭐 마지막으로 미래의 여의 그 우결 상대한테 영상 메시지 갖는 시간 한번 보면서 마무리 해봅시다. 일단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한데 저는 솔직히 이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저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원호님을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진 말아야겠다라고 네,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 새끼 마지막에 지가 잡는다. 씨발. 씨발 재수 없네 말하는 게. 전 자신 있습니다. 뭐가 자신 있는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차 때 뵙도록 하죠. 자 제가 방금보다 길면 실패야. 알았어. 제가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같이 가요. 다메 다메 다메요 다메 나노요 아따까 스키테 스키 스키테